자, 안녕하십니까. 입회서 노무사학원에서 민법 강의 하고 있는 이동근 강사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노무사 민법 출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평으로 각 문제마다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어 가지고 총평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원에서 총평 말고 총평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문제가 쉽고요. 평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 5년 동안 노무사 기출 문제를 봐도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락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 그런 거를 많이 갖고 계실 건데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민법은 과락 걱정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한 60점 정도 받으실 것 같고 조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80점대 그런데도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판례가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은 판례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많은 편이 아니고 또 그게 답을 그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체적으로 평범하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그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예상대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출제가 됐는데 이 전부 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보는 판례예요. 요거는 뭐 직권, 뭐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판례고요. 그다음에 요 3번 판례는 조금 어려운 판례지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루는 거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이제 객관적, 물론 이제 표현이 많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에 주관적 사정이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말도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3번도 조금 어렵지만은 요것도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4번하고 5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총평할 때는 제가 이거를 하루 평가했는데 아 이거 제가 착각했어요. 이 문제는 상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거는 신의측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될 여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100% 틀린 거죠. 근데 이 5번도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모순되는 행위이지만 강행 규정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의측 위반으로 될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답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로 답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게 될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신의측 위반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그러면 이제 두 지문 중에서 어느 거를 정답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는 그냥 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단언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그래도 정답을 4번으로 이제 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5번이 정답이네 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출제 난이도가 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 평을 했는데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어찌됐든 요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신의측 위반이 아닌데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정말로 정의관념에 반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신의측 위반이 될수 있다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그런 판례까지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출제를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죠.
자, 1번, 2번, 3번은 요거는 미성년자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표시할 때 묵시적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항상 해마다 이 한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요거는 법조문을 그대로 내었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다루거든요. 이때는 의무가 없어지니까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게 정답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리 파트하고 연결해가지고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지문을 모르더라도 요 지문도 이게 처음 나왔어요. 이게 취소해버리면은 이제는 번복이 안 된단 말이죠. 요건 또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건데, 뭐 이거를 알건 모르건 이 말은 맞아요. 항상 민법은 확정이 되면은 그거를 뭐 또 일방적으로 뭐 번복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이런 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거를 우리가 도외시하더라도 4번을 정답으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난이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53번. 법인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요 1번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판례가 너무 많은데 수강생들한테 이것도 외우라 저것도 외우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별표 5개, 3개, 1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별표 5개만이라도 알고 가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강의를 하는데, 요게 이제 별표 5개짜리 판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루기는 다루죠. 이거 틀린 거거든요. 요 2번은 처음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재단법인 설립할 때 부동산을 출원하는 거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채권을 출원하는 거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언제 이 채권이 법인의 것으로 귀속이 되느냐, 법 조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2번은 모른다고 치고,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 대표기관을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맞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본 판례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35조 공부할 때 여러 번 연습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5번은 포괄적 대리권 수여할 수 없다는 거는 벌써 연속해가지고 3년째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고, 그 다음 이거는 뒷부분 청산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례예요. 그러면은 설령 2번을 모른다, 1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을 정답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총평할 때는 이거 조금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1번 모르는 판례가 나오고 2번 처음 보는 게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중 혹은 하 이렇게 분류했는데, 사실은요 이거 하로 분류해도 됩니다. 이 3번이 정답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건은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뭐 주물종물은 역시 또 나왔습니다. 요 4번,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주물종물 공부 어지간히 좀 기본적으로 하신 분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물의 경우에도 특정이 가능하면 이게 이제 한 개의 물건으로 다룰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이게 3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번, 4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권한 없이 수목을 심었느냐 농작물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판례가 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부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 두 개의 독립물이 서로 붙었을 때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물권법의 그 표현인데, 어찌됐든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썼네요. 어찌됐든 간에 수목을 권한 없이 나무 땅에 심어버리면, 우리가 감나무를 예를 들어가 많이 판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거는 부합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2번이죠. 그래도 저는 요거를 중 혹은 하로 분류했습니다. 요런 거 잘 모르시는, 요 부합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굉장히 난이도가 체감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하가 맞는데 저는 그래도 중 혹은 하로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난이도를 분류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물건 굉장히 좀 평범하게 출제되었다고 봐지고요. 반사회 질서 나왔는데 아 요거는 약간 함정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이 3번, 4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연습하고 요거는 우리가 저 뒤에 해제 조건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의의 제3자 규정은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네 가지 경우만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정도가 남는데 여기 위약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 감액이 가능하다. 이거 벌써 틀렸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채권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손해배상액의 예정하고 위약벌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사실은 합니다. 한데 2번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 매매 계약을 할 때 무조건 여기 접근 유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아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요 함정 지문에 속아 넘어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뭔가니까 계약금만 수수했죠. 근데 당사자가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이 말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무리 이중매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계약금을 100을 준다든지 또 그거를 포기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사회질서 문제 자체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강의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면은 적극 유인.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반사회 질서인데 여기 아니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2번이 정답이 아닌가? 요렇게 해가지고 2번 정답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명백하게 요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저는 난이도를 하로 보고 싶지만 제가 그 총평 쓸 때는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중 혹은 하다 요렇게 좀 낮추어 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약간 그러니까 의외로 요런 2번 지문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출제자가 요소 요소에 조금 그래도 속임수 지문은 넣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통정허위 표시가 이 금년도 이 민법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어려워요.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건데, 지금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이 지금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제3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그 채권자 지속권이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렸죠. 그럼 이제 남는 거는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산관제일은 사실은 중요한 판례인데 어려운 판례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정리할 때하고 모의고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파산관제일은 논점이 두 가지죠. 제3자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선의 여부는 어떻게 판정되는가. 그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테마인데,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라고, 거듭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틀렸어요. 요 말이 틀렸거든요. 선의인 경우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파산 채권자가 악의가 아니라면은 선의로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찌됐든, 요 판례 어려워요. 어렵고. 요거는 사실은 중요한 판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제 강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막 전세권자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벌써 물권법 내용이고 가뜩이나 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이 제3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세권자까지 들먹이면은 너무 공부 부담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아 이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 사람이 이 집에 전세를 들어 실제로 사는 게 아니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이 임대차 계약, 요 말도 이게 좀 함정 지문인데 일단 요거 필요 없고요. 어찌됐든 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다면 우리 판례는 통정 허위 표시가 맞다 그랬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인데, 여러분들 4번도 어렵죠. 그다음 3번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요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비진의 표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의는 A인데 지금 표시는 지금 B로 해가지고 요 양자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A의 입장이라면은 그럼 상대방 B의 입장에서는 얘가 비진의 표시를 하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도 있겠죠. 요때는 요게 이제 무효가 되죠. 요때는 무효가 되고 요거는 유효가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비진의 표시고 그 다음에 이게 통정 허위 표시는 뭔고 하니까 얘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이거는 통정을 하는 거죠. 통정을 한다는 거는 양해한다는 말, 그 다음에 합의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요럴 경우에는 이건 아예 이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요 지문은 지금 뭔고 하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대방이 그 불일치함을 명확하게 인식했는데 요 표현 속에 요런 말이 없죠. 요런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는 아니에요. 요거는 일로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진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이거 처음 나왔어요. 요거 굉장히 고급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셨을 거고 그다음에 5번 판례는 처음 보는 판례라서 당혹했을 거고 4번 판례는 그래도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판례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3번이냐 5번이냐 요거 두 가지에서 답을 고르느라고 좀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금년도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속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표현 대리가 출제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표현 대리가 제일 어렵죠. 근데 정말 대리에서는 기본적인 조문과 기본적인 판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이 대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뭡니까? 여러 사람일 때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하지 않습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조문, 이것도 기본 조문, 그 다음에 이것도 맞죠. 다 기본 조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기본 조문이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는, 이거는 3번 찾는 거는 정말 쉬운 문제에 속하죠. 이거는 틀린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역시 대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리에 관한 판례 위주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35조죠. 요거는 이제 135조 조문에 대한 문제인데 나머지는 전부 판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리에서 이 표현 대리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강행 법규에 위반했을 때 무효일 때는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표현 대리 할 때 계속 강조하고 하는 중요한 문제죠. 표현 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건데 강행 법규에 위반하면 거래의 안전이라는 취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을 찾을 때는 이거는 바로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항상 복대리는 무조건 표현대리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여러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추위는 이거 우리 그 노무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정말 뭐 중요한 판례죠. 모순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판례죠. 그다음 요거는 135조 조문을 내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하나같이 무슨 꼬아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도 하로 분류해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나왔네요.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없죠. 추인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 6가지를 알고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145조 조문을 묻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무효행위 추인할 때는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기본적인 조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저 앞부분에 피성년 후견인으로 돌아간 거죠. 이 사람은 동의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추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더라도 이 뒷부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조문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때는 제한 능력자는 선이익은 악이익은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죠. 이 5번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쓸려면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더라도 아 5번은 100% 옳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의외타 문제죠. 작년에 이 기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가 의외타 문제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이 기간 문제가 나올 줄은 정말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통 기간 문제는 따로 이렇게 한 문제 출제 안 합니다. 다른 거 뭐 실종 선고 기간 계산할 때 지문 중에 하나 넣는다든지 나이 계산할 때 하나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보면은 1번 이거는 답이 될 리가 없죠. 너무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 공휴일은 그 다음에 이길로 만료하죠.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간을 시분초로 정할 때는 적시로부터 자연적 계산법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간을 월주 연으로 정할 때는 달력보고 계산하니까 여기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이길이 아니고 전일인데 그래도 이 모르는 조문을 답으로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1, 3, 4, 5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2번으로 정답하겠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총평할 때 사실은 하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 혹은 하 난이도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찌됐든 정말 의외타 문제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61번 조건과 기한은 해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정말 그 쉬운 분야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옳은 거를 찾는 건데.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채무자의 이익을, 이게 5번이 정답이다. 다른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려가다가, 5번 딱 보면은, 야, 이거 5번은 100% 옳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쉬운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련해가지고, 채권법에 있는 388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제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 해제 조건이 있는 거는 성취하면 효력이 생길 리가 만무하죠. 해제가 되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맨날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아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거 특별한 사정이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정기조건부를 안 보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보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지문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평범한 지문을 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5번을 정답으로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굉장히 평범한 조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조금, 최근에 어쩐지 한 2,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쉽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역시 금년도에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기는 어려운데,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요 3번은, 이거는 중요 판례라고 해가지고, 채권 양도에서도 이게 출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굉장히 그 우리가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번, 2번, 4번, 5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정답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5번 판례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그다음 1번은 우리가 이제 재판하면은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직업명령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판례거든요. 법 조문에는 직업명령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2번도 처음 보는 판례.
판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한 판례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판례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1번, 2번, 5번 세 가지 모르는 판례가 나오니까 굉장히 아 이거 체감 그게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느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3번 판례를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 요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은 맞출 수가 있는데 수험장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인 체감 난이도는 조금 굉장히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12문제고 해마다 민법 총칙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한 8문제 최소한 8문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문제 내지 한 10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채권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채권의 목적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요 1번은 우리가 이제 소급표는 굉장히 민법에서 중요하고 평소에 우리가 정리를 이제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채권은 여기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다음에 불능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그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거 1번이 정답이죠. 소급표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 오랜만에 이거 우리 노무사 민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73조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종류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요거는 판례인데 조금 어려운 판례예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만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1번을 정답으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연대채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연대채무에서는 우리가 계속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경상 면동소 상계는 1항이 있죠. 그 다음에 상계는 또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면동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이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상대적 효력이 절대적 효력이 있기는 있는데 부담 부분에 하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죠. 부담 부분에 하나여 요거만 아시면은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죠. 그리고 연대채무는 이게 거의 뭐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거는 곤란하죠. 그럼 여기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여기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부담 부분에 하나여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죠. 근데 여기 전부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계하잖아. 다른 사람이 대신 상계하는 거죠. 그럼 이거 2항이잖아요. 1항은 상계권자가 상계하는 거고 2항은 다른 사람이 대신 상계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전부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이거네요. 이행의 청구는 여기 이경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효력을 미치네요. 그러면은 을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겠네. 그럼 이게 이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가 되었다. 여기 이경상 면동소에 압류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는 이거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을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면제했네. 그럼 여기 면이잖아요. 그러면 부담 부분에 하나여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전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장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연대채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경상 면동소를 아느냐, 그거를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를 하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이거 문장도 길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난이도가 이거는 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이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가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분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판례를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제가 옛날 그 한 2, 3년 전에는 제 기본서에 저 판례를 넣어 놓았는데 판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는 거죠.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법원의 효과니까 법조문을 낸 거죠. 법조문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조합원의 조합탈퇴권, 이건 이제 재산과 관련되니까 우리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정말 꼭 외워야 될 판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적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 1번 같은 판례, 처음 보는 판례죠. 그 다음에 요 법원의 직,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인가 우리가 저 뒷부분에서 이거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이런 판례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판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2번, 4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3번을 답으로 할 수가 있지만, 1번하고 5번이 좀 생소한 그 판례니까, 조금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중 혹은 하 요렇게 분류를 했죠. 채권 양도가 출제가 안 되고 채무 인수가 출제된 것은 정말 의외입니다. 채권 양도는 해마다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채무 인수가 출제되기는 했는데 정말 또 기본적인 게 출제가 되었죠. 자, 중첩적 면책적 채무 인수하고 차이점. 반하여 할 수 있죠. 뭐 중첩적 채무인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데 두 사람이 멋대로 만나가지고 채무인수 계약을 한다. 아, 그럼 채권자는 뭐가 됩니까? 이때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더라도 된다고 되니까, 아, 이거는 2번이 바로 정답이다. 정말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문, 이것도 조문이죠. 조문을 했고. 이거는 판례지만 기본 판례죠. 중첩적 채무인수. 이것도 법 조문에 있는 거죠. 법 조문에 있는 거고. 요것도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법 조문 이런 거고, 요것도 법 조문이죠. 법 조문 세 개.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은 판례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이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핵심 강의 할 때도 이걸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금년도 변리사 시험에 나온 문제하고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그걸 이제 이거하고 한, 약간 다른데, 어찌됐든 그 문제하고 거의, 그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 문제 풀어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처음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변제 충당 자체가 출제가 잘 안 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준 케이스 문제로 내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또 지문도 굉장히 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체감 난이도는 아마 전부 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뭐를 따져야 됩니까? 이 변제기가 요거는 4월 30일이다. 그 다음 요거는 5월 30일이다. 요 변제기 일단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율이 월 0.5%고 요거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1%죠. 요게 이제 변제 이익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1번은 뭐예요? 합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제일 먼저 비용 제하고 그 다음에 이자 제하고 그 다음 원본 제해야 되는데 합의 충당으로는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합의로 원본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충당한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원본이 원래 제일 뒤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합의로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번은 맞는 이야기죠. 1번은 기억번호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니은번은 뭐예요? 이 사람이 6월 5일날 변제를 했죠. 그러면은 요거는 4월 30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고 요것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법정 변제 충당에서는 변제기 가지고 변제기로 따져야 되는데 변제기로 따질 수가 없죠. 둘 다 도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변제 이익이 많은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요거는 보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거 똑같다 그랬죠. 요 판례를 아셔야 됩니다. 요 판례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 라고 그랬죠. 보증인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증인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무시하면 되죠. 그러면 변제 이익이 많은 게 뭐예요?
월 1%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A 채무가 아니고 B 채무의 변제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 판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5월 3일에 변제를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미 변제기에 도래했고, 요거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당연히 A 채무죠. 근데 이거는 B 채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요거는 4월 28일에 변제했다. 그럼 이것도 이미 변제기가 지났고, 이것도 이미 변제기가 지났죠. 그럼 변제기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변제 이익 가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B 채무가 맞겠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옳은 거 찾는 거죠, 아마? 그러면 2번이 정답일 거다. 이렇게 이제 찾아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법정 변제 충당할 때 이런 식으로 이론 케이스를 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막상 이런 문제가 맞닥뜨리면은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알고 보면은 쉬운 문제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막 지문이 길고 케이스가 길고 막 이렇게 하면은 벌써 좀 아마 좀 위압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풀 수 있는 문제도 풀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상계. 역시 예상대로 상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1번은 상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고의 불법행위. 이때 그거를 수동채권으로 해가지고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2, 3, 4, 5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문. 그거를 정답으로 냈으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어렵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상계할 수 있죠. 수동채권 변제기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아 이거는 참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보증하고 관련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 보증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주 채무자에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 있는 경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증인이 대신 그냥 상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처음 보는 질문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거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상계해버리면 되니까. 대신 우리가 연대 채무자하고 보증인은 대신 상계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요거는 그래도 어려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취득했죠. 성낙한 후에 세로 취득했죠.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상계할 수가 없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판례죠. 요 판례는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다루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외워야 될 판례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이런 것까지 외우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것도 판례는 판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3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 다음에 5번 잘 모르신다 이렇다 하더라도 1번은 상계에 대해서는 100% 알아야 될 조문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1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문 중에 모르는 지문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운 지문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100% 정답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 3, 4, 5번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계약의 승리. 아, 참 뭐 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출제자가 좀 말을 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옳지 않은 거.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게 자판기 이야기 아닙니까? 자동 판매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법 조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하고 관련되는 거죠. 발생된 후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거 111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차청약 법 조문 그대로 냈고. 그러면은 이 따지고 보면은 1, 2, 3,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성낙 기간을 이미 지나서 발송했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요 날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요 날까지가 성낙 기간인데 최소한 요 이전에 뭔가 발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때 발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발송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런 질문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사실은 다른 거를 아무리 답을 하려고 해도 이거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죠.
자동 판매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고, 법조문 그대로고,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고, 도저히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부분을 정답으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도 제가 총평할 때는 중 혹은 하로 분류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그렇게 꼬아낸 게 별로 없, 역시 예상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나올 때 됐거든요. 자, 이거, 이 판례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동시에 성립하죠. 너무너무 뭐, 기본적인 판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낙약자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제3자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요 판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이거 우리 강의 시간에 잘 아는.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거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놀랬어요. 근데 뭐 답을 맞추는 데는 뭐 지장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많이 좀 올라갔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틀린 거죠.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1번, 4번, 5번은 도저히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은 처음 보는 판례죠. 2번은 딱 보니까, 제3자가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네. 그럼 이 사람한테 권리가 생겼는데, 근데 뭔가 하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손해 입었네. 그러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은 되거든요. 그래서 요 3번보다는 2번을 정답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난이도를 아마 제가 중 혹은 하로 분류했을걸요. 중 혹은 하로 분류했네요. 요건 한 중자로 보면 됩니다. 요거는 중자 정도로. 자, 그 다음에 71번 가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야 뭐 출제가 안 될 수가 없죠. 합의 해제 가능하니까 이 지문 자체가 너무 싱겁죠. 이거 뭡니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요 최고는 이거 잘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건데 일단 제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민법 총칙이죠. 체결에 대해서 대리권만 부여받은 사람은 계약 해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법조문이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대방은 모두에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면은 5번은 뭐예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거 판례입니다. 이거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요 목적물의 시가는 해제시냐 이거 아닙니다. 요 판례도 좀 어렵죠. 불능시를 기준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2번이 정답이냐 5번이 정답이냐 요거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2번을 읽어보면은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거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게다. 이건 엉터리 최고죠. 상대방한테 그냥 트집 잡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달라고 해놓고 그거 안 주면은 나는 해제할 거야. 이거는 최고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그 해제를 하면 이거는 무효가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남는 거는 이거네요. 그럼 5번이 정답이다. 이제 요렇게 찾아가는 건데 요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평소에 강의 시간에 잘 다뤄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는 난이도를 아마 제가 할 때 상중으로 했습니다. 난이도가 상 혹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럴 겁니다 아마. 어찌됐든 그래도 조금 보면은 2번을 정답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1, 2, 3, 4가 다 정답이 아니다. 5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난이도를 중으로 잡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담보지 이 채권 강론에서 임대차가 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에 대한 조금 종합적인 문제라 할까? 좀 그렇게 냈죠. 특정물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가 있죠.
권리를 악의자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거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요약 강의 할 때는 이 조문을 다뤘거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기간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외타 문제라고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요 조문을 알고 가신 분들이 적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보 증여는 100% 공짜가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담보 책임 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분양계약 우리가 평소에 이거 수량을 지정한 매매할 때 예를 많이 들렸습니까? 아파트는 1평이 0.1평이 중요하니까 전형적인 수량 지정 매매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요거는 도급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죠.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자가 심각해도 이거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2번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1번, 3번, 4번, 5번은 도저히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이 맞는데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상 혹은 중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아 제가 그 총평에서는 중 혹은 하로 평가를 했네요. 근데 뭐 상 혹은 중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이건 하여튼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임. 역시, 위임이, 저는 이제 위임을 찍었는데, 어찌됐든 뭐, 운 좋게 위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위임. 요 세 가지를 찍었죠. 임대차는 출제가 안 됐고. 요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위임에서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만, 해서. 요것도 우리가, 요거 판례인데, 요것도 조금 중요한 판례죠. 위임에서는 아셔야 될 판례고. 그 다음에 이 옳지 않은 거. 이 4번 요거.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은 원래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하실 필요가 없다. 위임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답으로 했기 때문에, 요 위임 은 정말 쉽게 출제되었다고 보셔야 돼요. 전부 다 뭡니까? 3번만 이게 판례지. 나머지는 전부 이제 조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3번 판례마저도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굉장히 기본 판례라 해가 다루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당이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 조문이죠. 착오로 변제기 전에 변제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원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익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익을 받은 날로 이익을 받은 날이 아니죠. 요거는 법조문 그대로 내는 거죠. 그때부터죠. 그거고. 요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소제기 시점부터라 해가지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판례죠. 판례의 불법성 비교론 해가지고 이때는 예외적으로 되죠. 이거는 뭐예요? 부당이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쪽은 이득이 발생하고 한쪽은 손해가 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손해를 입은 자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죠.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제가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 입은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 그 요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이득은 정말 그 중요한 판례가 많은데 그 판례를 일체 출제하지 않고 그냥 조문 위주로, 그 다음에 요 4번은 물론 판례지만 하여튼 굉장히 쉽게 출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것도 자, 기억번호는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논점이 두 가지잖아요. 과실방조라는 게 개념이 맞냐? 민법상으로는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느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방조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틀린 거죠. 자, 이거는 여기 벌써 답이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책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니언번은 무조건 옳은 이야기고, 일단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다.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중간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이때 손해를 입은 자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측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 손해를 입은 자가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틀린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도 뭐 틀리실 분들이 없겠죠. 당연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데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은 이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디건 리얼번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디건 리얼번이 있는 거는 두 가지네요. 그 다음에 니언번도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니언번이 정답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기억번이겠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뭐예요? 뭡니까?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죠. 4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도 오랜만에 박서영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설령 여러분들이 기업번 판례가 어려워서 이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니언번, 디귿번, 리얼번이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을 출제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자꾸 뭐 이거는 그야말로 쉬운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그냥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요 정도는 아마 아셨을 거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휴학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은 공부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80점대는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민법 때문에 과락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작년도에 민법이 예상외로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과락이 나왔고 그래서 금년도는 과연 작년도 수준을 유지할까 아니면 뭐 더 어렵게 나오냐 아니면 쉽게 나오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평이하게 나왔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물론 이제 내년도는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완전히 민법은 이렇게 되면 이 민법이 이런 정도로 평범하게 출제가 되면은 1차에서 합격자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2차에서 너무 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민법이 조금 그 균형 역할이라고 할까 조금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그 더 편한데 이런 식으로 쉽게 출제를 하면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워져 버리니까요.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분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민법 강사들은 또 저하고 다른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 총평을 마치고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코로나 국면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수고 뭡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고 다들 2차에서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